네, 3월 30일까지만 이어지는 감사제, 3월 20일까지만 이어지는 감사제, 네, 저희 3프로TV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수사반장 우리 이선엽 센터장, 이선엽 부장님 모시는 날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또 지금 예, 우리의 뭐 전략이랄까요, 투자 팁 같은 거 한번 잘 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예. 오늘 좀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건가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그냥 잠깐 또 반등했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지?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던 게 꼭 연준 때문은 아니었었죠. 오늘 그 새벽에 보면 연준이 이미 있기 전부터 지수는 오르기 시작했었고, 네. 그 기저에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확실히 리오 부총리까지 나와서 경기 부총리에 대해 그 경기가 좋아지게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이슈만 가지고 그 정도는 안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 이슈 위에 이거를 뒷받칠만한 지원군이 굉장히 많았던 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지수가 얼마 올라갈 거냐에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업을 어떤 모멘텀으로 매매할 거냐가 더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현재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마 저도 오늘 놀랬지만 삼목 에스펌 같은 경우 보니까 단기간에 벌써 주가가 두 배나 올랐어요. 뭐 하는 회사죠? 어디요? 말 그대로 건자재와 관련된 거푸집을 만드는 거푸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건축을 할 때 보면 네네. 그 이렇게 처음에 할 때 골조 올릴 때 이렇게 쌓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 기업이 지금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나라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때 그거 살려고 하면 주가가 내려가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이미 따발을 했으니까 막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을 때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종목들이 수익들이 많이 나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미 뭐 지난주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었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의외로 보면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놓고 보고, 사실 뭐 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같이 하는 분들 뭐 영업부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는 사셨으면 했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한 7-8%씩 올라댔어요. 그럼 작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제가 이제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매를 해보면 다행스럽게 오늘 보러 이제 마이너스라는 종목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다 수익이 좀 생각보다 큰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숲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멘텀들이 저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이것 때문에 지수가 얼마나 갈 거냐라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네. 하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런데 하고 있는 동안 정말 봐야 될 걸 많이 놓치고 있었지 않았느냐. 사실 그 1월부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뭐 많은 좋은 분들이 여기 얘기가 있으셨었고 저도 그 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 이면에 우려도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과도한 경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찾으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과도한 경계 심리가 돌아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저가매수는 사실상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고 네. 이젠 알아도 문제가 되죠. 그래 뭐 이제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따라서 할 거냐 얘기하면 두렵죠. 아니 저거 숫자도 잘 안 나오는데 저렇게 올라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더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제가 볼 땐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도 많이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에 네.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이전보다는 더 지수보다는 아주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게 들어가서 어떤 뉴스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면 네. 저는 중첩된 즉 교집합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종목이나 업종으로 선택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첩된 네. 아이디어. 왜냐하면 어떤 게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하나의 모멘텀보다는 네. 두 개의 모멘텀이 겹치는 것들이 시세가 좋을 수밖에 없고 연속성을 갖게 되는데 뭐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리오프닝과 유가가 같이 내리면 좋은 게 항공주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리오프닝도 되는데 유가가 내렸어. 그럼 항공주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리오프닝만 되면 이것도 될 수 있지만 리오프닝 주식 중에는 또 중국의 견제 때문에 빠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가고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 예. TMR을 터칭하는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좋다는 거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되게 살짝 넘어가셨는데 올해 뽑으신 종목이 지금까지 다 올랐다는 거죠. 네. 예.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한 종목도 없습니다. 예. 네. 문입니다. 아직 이거는. 네, 이런 거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런 중첩된 호재들을 계속 찾기 시작을 했었었고 네네. 그런 호재들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생각보다 강하더란 얘기죠. 뭐 예를 들면 건설주도 잠시 얘기를 드리면 그때도 제가 뭐했지만 지금 양대 후보셨던 윤 후보님하고 그다음에 이 후보님 두 분 다 사실 우리가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었어요. 그럼 이거는 얘기했죠. 호재가 중첩된 거예요. 자,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에 공급이 있을 텐데 과연 여기서 현재 새로 당선되신 분이 정책을 썼었을 때 네? 여러분들 국회가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요? 그거 반대했다면 또 떨어질 텐데 선거 이번만 할 건가요? 그것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정책 탄력 크게 받을 거 뻔히 알 텐데 네. 이거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숫자 나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실 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기저에는 재건축이 있다라고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게 민간 재건축이면 이익이 보장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수익성이 공공 재건축이면 공공 건축이면 수익성보다는 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싸게 짓는 거지만 민간 재건축은 우리가 알고는 이익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지금 그동안 미뤄왔던 재건축 단지들이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한강변 중심으로 움직일 텐데 그 한강변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될 건지 이미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개 브랜드 이외에는 못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웬만한 건설주들이 다 오른다고 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강변 주변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파트 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될 텐데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는 몇 개 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거 위에 것들이 한강변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겠죠.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여기가 시작되면 자 이번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정책적으로 보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럼 그 뒤에 5년 뒤에 정권이 교체되지 말란 법이 없겠죠.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재건축을 추진했던 우리가 재건축 단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더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야 압구정 했고 어디가 했대는데 우리도 빠르게 한번 추진해보자. 지금 아니면 굉장히 또 그렇습니다. 못 할 수도 있겠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건축 단지가 움직이고 있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럼 그게 반영이 될 거고 그 반영되는 것들이 몇 개 건설사에 집중이 될 거고 수익성이 될 건데 그걸 미리 선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걸 작은 테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강 작가님이 계룡건설을 사신 건가요? 기름건설은 그냥 숫자 보고 샀고요. 네, 근데 이런 테마에 걸리는 것도 몇 개 사긴 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 저도 이제 추천의 개념은 아니지만 네네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좁혀보시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좁혀보시면 네네. 어느 정도 되고 원래 제 스타일이 저는 숫자가 안 나올 때 사서 숫자가 나오면 파는 스타일이에요. 저 숫자가 나와서 숫자가 더 좋아지는 거 하면 네. 좋긴 한데 단점이 싸게 못 산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숫자가 얘기죠. 나오고 사면 예. 그래서 숫자가 나오기 전에 사서 숫자가 나올 거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사서 숫자가 나올 때 던지면 사실 훨씬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일 수 있는 게 최근에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니면 시장 돌아가는 판세에서도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예를 들어 들면 어제 나왔던 중국 얘기가 저는 적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요? 네. 네. 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 외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홍콩하고. 네. 그 기저에는 중국이 러시아를 도왔을 경우 미국에서 있을 금융 경제 제재에 대한 두려움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류어 경제부총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과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상장인데 중국 종목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 안에는 제 생각에는 이건 뇌피셜입니다만 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의도를 읽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치고 나가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협상에서 패가 불리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협상이 더 빨라질 개연성도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더 뒤에 든든한 패가 있어야 더 강하게 막 밀어붙이고 그럴 텐데 일단 중국이 거기서 한 발 발을 빼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원 없이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더 유리해질 거고 그럼 그 입장에서 그건 빨리 타결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뭐 휴전협의라는 게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돌아가는 판세가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불확실성을 그렇죠? 더 빠른 시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 느끼셨겠지만 네. 이번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쉽게 대들기 어렵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금융 제재 한번 하고 나면 중국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봤고 미국은 그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의중을 내비쳐 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와 관련해서 중국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사적 지원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한다라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영을 해서 시장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도 유가에도 반영이 돼서 네. 뭐 지난주에 나와서 유가 80불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왔습니다. 90불 초반까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시장에 관련해서 읽고 들어가시면 제가 볼 때 조금 더 세련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여러 개 이제 예를 들면 두 개가 겹치는 테마가 두 개가 같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힘 받기도 좋고 오래 가기도 좋다면 그런 몇몇 개의 테마가 뭐가 있을지를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신 뭐 리오프닝 역시 좋고 그다음에 뭐 유가 하락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는 않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테마들 중에서 네. 아, 참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는 테마를 또 하나 든다면 오늘도 많이 올랐지만 전 로봇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 예. 지금 우리 여기 IFC에 있는데 IFC에서 청소하는 게 로봇이에요. 보셨죠? 네. 여기 뭐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요즘 꽤 괜찮은 식당들 가면 로봇이 굉장히 이렇게 서빙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식당에 가서 생각보다 많은 로봇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미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에 올라 있겠죠. 네.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왜 삼성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선점을 했을까? 자,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었고 테슬라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 AI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결국 로봇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한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AI를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사실 테슬라는 로봇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AI 데이 때 들고 나온 게 결국 로봇이었었어요. 네. 자율주행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로봇 산업이 한 단계 발전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단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 생활에 보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보급이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네,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하고 있고 삼성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볼 때 노동력과 관련해서 노동력이 부족한데 비싸기까지 하니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또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도 식당에서 로봇이 와도 이제 거부감이 없는 거죠. 옛날보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순 트렌드가 아니라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사실 염두에 두고 향후에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그룹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네. 이게 얼마나 포텐셜을 가질 수 있는지 더 고민을 해보시면 그와 관련된 기업이나 업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저는 좋은 시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지수를 떠나서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좀 잘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AI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니까 뭐 좋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겹치는 테마들 중에 물론 이제 대부분은 또 저보단 다들 빠르실 테니까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에 테마들이 겹치는 아이템들을 잘 고르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 어차피 이제 크게 시세가 나려면 네.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향후에 모든 사람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통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시적으로 뭐 한두 군데만 하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모든 곳에서 뭐 우리 아까도 뭐 전기차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시간의 문제지 어쨌든 많이 깔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로봇은 안 그럴 거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로봇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훨씬 더 가깝게 네. 훨씬 더 상용화되면서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간을 놓고 보면 전기차보다도 로봇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로봇 되게 엄청 동의하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투자를 저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요. 기업이 없죠. 기업이 없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 가장 먼저 나온 게 1960년대예요. 6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GM에서 산업용 로봇 8 그걸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친구 같은 로봇이 생기겠구나. 그때가 제가 그때 아마 중학생 때인가? 엄청 어렸을 때 그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로봇의 시대가 정말 많이 개화되겠구나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2020년인데 그 속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로봇 시장 마켓이 제가 알기로는 60억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아주 되게 많은 대다수가 산업용? 그 산업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서비스용이 되게 많이 늘고 있는데 서비스가 그 한 그 서비스가 제가 말하는 게 60억불 정도 되는 거예요. 서비스만 말씀드려요. 산업용 빼고. 근데 서비스 중에 대부분이 로봇 청소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가 60년대 처음 로봇이 나왔고 산업용 8이 막 그때 대량 생산을 이끌었는데 실제 지금 한 몇 년 지났죠? 60년 지났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가 아직은 대세.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너무 이 성장이 조금 느리다, 생각보다. 슬로우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말씀하셨겠지. 정말 살만한 기업들이 보면은 너무 숫자가 안 나오고 몇 개 애들이 있잖아요. 물론 숫자가 나오는 애들은 종목들은 대부분 로봇 청소기고 그냥 하청 회사. 삼성전자의 하청회사. 그래서 이 부분을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줘야 될 거고 재무구조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저도 네네. 충분히 공감이 돼서 주변에 로봇만 보이면 그 로봇 쫓아가서 어디서 만들었는지 봐요. 그러면 비상장이거나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로봇 관련에 좋은 기업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는 의외로 로봇 관련해서 부품 회사 중에서 괜찮은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비상장인가요? 아 상장 기업 중에 있습니다. 아, 상장 기업 예, 예. 아, 찾아보면 있어서 네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숨겨져 있지만. 이제 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하고 재란타업 같은 건 우리 탁프로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로봇이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사실 청소밖에 안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근데 분명한 건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여러분들 TV 광고들 보시면 인생의 선배 어르신이 그 로봇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서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이 로봇이 상용화되는 걸 가정을 하고 어떤 부품이나 핵심 부품 만드는 기업들 또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그래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모니터링 해보시면 뭐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또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주도주군으로 부각될 개연성을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해가지고 그 의료용 로봇 다빈치 시스템 하는 회사 네. 있는데 시총이 120조예요. 120조? 네네네. 천억불이네요. 엄청나게 거의. 많이 PER이 한 70배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이제 한국에도 나왔으면 네네. 좋겠다. 네네. 그래서 의료용 로봇 산업용 그쪽 로봇 회사들은 좀 있긴 한데 아직은 작지만 향후에 정말 커질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저기 부장님 말씀처럼. 참고로 저도 산업에선 정말 모르는데 제가 옛날 이쪽에 2018년에 코트라일 때 로봇 보고서를 썼어요. 저희 해외 무역관에서 자료 받고 막 그리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뭐 로봇 뭐 산업협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찾아보기도 했고 뭐 로봇 단지 같은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 아직 한국은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때는 확실히 아직은 이제 없었어요. 네. 근데 한국이 근데 로봇을 인구 대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죠. 압도적으로. 아, 네. 그러면 우리도 저 의료용 로봇팔, 그 우리 저 허준 뭐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갖고.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들도 뭐 그럴 능력 있는 회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큐렉소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랄까 좀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아직은 기관들은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의료용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실제 잘 만들었어도 의료용은 조금만 사고가 나도 문제가 아,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께 쓰실 때 정말 검증된 거 보수적으로 외에는 이제 예, 쓸 수밖에 의료가 걔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실제 이렇게 매출로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예,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도 있고 내수술 맞습니다. 하는데 예. 고용은 또 밸류에이션이 하늘나라 있죠. 그렇죠. 너무 많이 네, 하늘나라. 예. 밸류에이션 보면은 손이 안 나가고 막. 너무 좋은 회사인데. 막 이런 제가 볼 때 근데 의료용 중에는 그 대장 내시경 누가 하나 만들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의사들도 사실 힘들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거보다도 대장 내시경은 빨리 의사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 하필이면 대장 내시경?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하다 보면 좀 본인들도 힘들 거 아닙니까? 내시경을 하다 보면 내시경은 근데 받을 때보다도 그 과정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약을 먹는 과정. 예. 우리 이제 환자 입장에선 네. 아, 근데 의사 입장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의사 입장 왜냐면 그걸 채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는 그 대장 관련된 하여튼 그 의사분이 아주 그 험한 꼴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아. 네. 아, 나 사고 그러니까 사고 의료 사고는 아니고 하여튼. 별별 분들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건 빨리 로봇으로 하면 이건 의사들이 빨리 채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끝난 FOMC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FOMC 예,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을 거니까 뭐 그런 중복되는 얘기는 좀 많이 피할 거고 오늘 제가 보는 FOMC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연준의 그 성명서에서 바뀐 것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준이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연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얘기하기를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경로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정해진 경로가 없다라는 의미 안에는 미국의 경제가 코로나의 진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통화정책을 쓸 거라는 게 문서 안에 들어 성명서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정해진 경로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도 앞으로 경기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하겠지만 이전처럼 코로나의 어떤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를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연준이 밝힌 그런 통화정책에 대한 경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과의 괴리를 좁혔다. 그렇죠? 우리 시장 우려를 했죠. 아, 연준 저래가지고 그렇죠. 긴축할 수 있겠어? 물가 잡을 수 있겠어?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연준이 얘기한 걸 보면 일단은 물가 전망만 하더라도 네. 원래 2%대 예상하다가 4.3%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물가 낮아져도 2%까지는 안 와.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야라고 해서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매파적인 것도 맞고 하지만 이전처럼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주구장창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도 못 쓰면서 당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 좀 연준을 많이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면 그래도 예, 네. 예 우리한테 그래도 피할 기회도 줄 거고 네. 그렇죠? 또 네. 팔 기회도 줄 거고 분명히 올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으니 네. 분명히 또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역시 하방을 제약하는 요인도 같이 줬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종목을 잘 찾는 네. 그런 시장으로 연준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예. 연준이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 시장은 아무튼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 약간 매파적이어도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좀 감내해갖고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너무 많은 악재들이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있지만 다행히 페드는 그 안에 더 거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많이 다행스럽게 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네. 점도표상으로 매달 금리 올린다고 했으니 네, 이제 네.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내비치긴 했지만 네.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5월달 이외에는 못하죠. 네. 5월달이 넘어가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시작이 네. 되기 때문에 양적 긴축과 동시에 0.5%포인트를 하기에는 네. 부담스럽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인플레가 온다라면 할 수 없겠지만 네. 그건 시장이 부러질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뭔가 양적 긴축이 시작되기 이전에 빅스텝을 한번 할 수 있다라면 그게 5월일 가능성이 높고 5월에 만약에 빅스텝을 밟으면 양적 긴축은 5월에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6월이나 7월로 미룰 수 있다라는 점 네. 향후의 그 점과 관련해서는 그게 현실화되려면 네. 최소한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우려가 많이 내려가고 지금 올라갔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으면 네. 빅스텝이라는 카드를 쓰기는 네. 어렵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한번 주제해 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뭐 댓글도 보니까 있는데 예. 저는 어제 연준이 주식시장 에쿼티 마켓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살리고 죽이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연준이 중요한 거는 연준이 연준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거를 에쿼티 마켓이 그걸 보고 환호한 거지 연준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너희들 주가지수 올리려고 뭔가 액션을 취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연준 푸시라 그래서 있지만 그럴 연준 푸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주가가 30% 빠지면 하겠죠. 20, 30% 더 빠지면.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연준이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에쿼티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네. 아 불확실성이 줄었구나.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로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을게. 굉장히 매파적이고 긴축은 우리가 감안하고 투자를 할게. 네. 라는 명확한 스탠스를 줬기 때문에 어제 환호했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 이슈도 좀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무슨 주식시장이 빠졌으니까 뭐 이렇게 한 거야. 라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네, 부분은. 네, 네. 저도 이제 탁프로님 말씀에 네. 동의를 하는 게 실제 연준의 문구에 보면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있어요. 경기보다는 물가다. 그렇죠. 그 얘기는 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건 경기를 감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물가를 잡고 보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쳤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네. 사실 개의치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네. 시장이 우려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도 강하고 노동시장도 탄탄하기 때문에 네. 내가 때려도 시장이 맷집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금융시장을 배려한 건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다만 우리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이제는 예측이 가능해졌다. 뭐 안 좋아도 좋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대응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네. 좋았던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싶어요. 그 이면에는 그런 거잖아요. 아직 미국 경기가 굉장히 스트롱하다. 네. 네, 그게 사실은 저는 가장 환호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못 빠졌겠죠. 여러분들 지금 네. 뭐 리세션 네. 즉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노동시장이 좋은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비록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2%대로 낮췄지만 그거 침체 아니다. 여전히 네.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성장이 좀 약할 뿐인 거지 이걸 침체로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 1월 달에 우리 시장은 또 글로벌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물가도 높은데 경기가 침체로 갈 우려까지도 반영을 했어요. 물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연준이 얘기한 것과 시장이 했던 걸 보면 시장이 조금 더 과하게 반영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네.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연준 이슈 이외에 다른 악재들이 불거져서 지수를 내릴 가능성은 그건 뭐 향후에 잘 모를 수 있는 거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연준의 이슈만 가지고는 전저점을 깨칠 만한 제가 볼 때는 이 트리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연준은 방향을 정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또 변수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유가 변수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각 정부들이 각 나라 정부들이 취하는 어떤 정책 변수 이런 건 사실 뭐 우리가 예측하거나 알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 보실 때는 어떤 흐름으로 갈 거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투자를 하고 계세요? 우선은 그 유럽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네. 향후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된 이슈가 또 우리를 좀 자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그 영향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주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정도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이슈가 러시아도 다치겠지만 지금 유럽이 제일 뿔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러시아와 관련된 사태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지만 두 번째 피해자는 또 유럽이에요. 유럽만 주구장창 죽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와 관련된 경제 제재를 할 때 유럽은 발을 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은 쓰긴 뭐 러시아한테 긴 그림에서는 에너지 탈피할 건데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 스위프트와 관련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독일한테 그 돈을 주고받는 은행은 여전히 남겨뒀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도 피해보는 게 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또 유럽 은행들인데 유럽만 죽어날 텐데 유럽 입장에선 이거를 그냥 둘 거냐 이거죠. 그렇죠? 방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서 뭐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럽이 계속 피해를 받고 유럽이 여기서 더 큰 피해를 보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시장을 한번 접근을 해보면 뭔가 이거를 원만하진 않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휴전도 중요한데요. 휴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 두 국가가 전쟁에서 우려가 된 것지만 사실 우리가 피해를 본 건 경제 제재 때문이거든요. 네. 휴전을 할 때 그 조건으로 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줘야 우리한테는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우리가 휴전만 했다라고 보면 추가적인 경제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는 역할은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는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빠지면서 시장을 그래도 다소나마라도 끌어올리려면 그 합의 안에 일정 부분이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포함이 되고 러시아는 그에 따라서 철군도 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단순 합의만 볼 게 아니라 그 합의 안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건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향후에 지수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 아무래도 좀 적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신나게 패고 이제 우리 철수할게 하면 제재 풀어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그런 거를 반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제가 볼 때 모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잘 쓰셨던 것 같은데 원래 여러분들 휴전협정을 앞두고는 어마어마하고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나라 6.25 때도 뭐 예전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고지전이라고 뭐 애로고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예전에 백마고지라고 보통 철의 삼각지대에 있는 거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얼마나 치열했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협정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이만큼 들어가야 이만큼 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상황에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기보다는 마지막 협상에서 내가 더 유리한 카드를 얻기 위해서 보다 치열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만큼 물러나는 조건으로 당신들도 이만큼 줘라는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부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서 휴전 협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얼마나 해제될 거냐 여부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유럽이나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휴전의 조건으로 뭔가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경제 제재를 우선순위로 둬서 그거부터 풀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금융 제재 해제하고 금융 제재 그다음에 제일 러시아가 원하는 겁니다. 네, 그거하고 에너지에 대한 수출을 보장해 주는 거겠죠. 에너지 수출 보장. 그 정도만 되면 러시아 국민들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니까 뭐 지금 뭐 어떻게 들리는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뭐 중립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돈바스 지역에 대한 독립 인정 그리고 뭐 경제 제재 풀린다라면 충분히 얻을 건 다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거 상황을 보면서 또 예. 그러려면 더 들어가야 돼요. 키우까지 더 들어가서 내가 점령을 했는데 나올게.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독립을 보장할게라는 얘기가 해주면서 나오는 것처럼 해야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죠. 현 상황에서는 이게 어렵잖아요. 서로 간에. 예. 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는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약소국의 또 서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 변수들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 예. 보고요. 혹시 또 다른 뭐 변수 생각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변수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변수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이슈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요즘 뭐 미사일을 계속 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핵을 포기했을 때 나타난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원래 북한이란 이슈는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네. 사실은 평화 모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태로 가면 제가 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가 될 거냐 이거죠. 어떤 정부가 들어도 대화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대북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등락은 있겠지만 생각보다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에 왔다라고 보여지고 네. 현재 당선자께서 아직 그 대통령의 취임을 안 하셨고 또 향후에 중국과 관련된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데 좀 더 명확하게 밝히시겠지만 만약에 공약대로만 하고 놓고 보면 중국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니네들이 기존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사드 발차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라는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사실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또 다른 정치 변수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국면이 나올 개연성이 꽤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꽤 큰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두실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 취임 전이고 네. 또 이게 이제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점들을 논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매매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불확실성 있는 건 아예 매매를 안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그거 갖다 언제 맞을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네.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바라볼 필요도 분명히 있다. 지금 시장에서 좋은 면들도 있지만 어두운 면들도 많이 있는 게 현재 시장 국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대화가 좀 어려워진다고는 반대로 방산주 뭐 또는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호재가 같이 있는 산업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서 훨씬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독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낡은 토네이도 전투기를 포기를 하고 미국의 전투기, 그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지 않습니까?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글로벌 방산 시장은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이 사우디한테 야 오페크 니네 사우디 저 증산주 해주면 안 돼 했더니 불편한 기색을 비쳤죠. 이게 결국엔 사실 방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우리가 알고 사우디에 대해서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 최근에 뭐 예멘과 관련해서도 뭐 불편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결국 군사적인 동맹을 좀 강화해달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 군사적 무기들 지금 중동 지역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 거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산도 국내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모멘텀이 있고 이것도 교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멘텀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모멘텀이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중에서 해외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높은지 예, 우리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따져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이선엽 부장님 보시는 지금의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 또 어떤 전략들이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유효할지 말씀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짧지만 제가 전술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네. 많이 드리려고 한번 노력들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뭐 네. 저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아유, 저도 많은 실수를 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 내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시간 하여튼 저의 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이선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